오늘은 토요일. 아침부터 뉴욕 맨하탄은 주말을 맞아 길거리의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온 거리가 거대한 벼룩시장으로 변하였다. 가끔씩 번잡한 거리를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인의 천국으로 만드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자유를 만끽하는 느낌을 갖는 건 나뿐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 아는 장소가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는데 라디오 시티홀이 눈에 들어온다. 그제서야 여기가 록펠러 센터 근처임을 알 수 있었다. 라디오 시티홀은 개관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연 장소였고 지금도 약 6,000석의 좌석을 제공하고 있다 한다. 역시 맨하탄의 최대 볼거리는 타임스 광장이고 여기가 미드타운이니 금세 찾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서쪽으로 이동한다. 과거에는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의 광고가 줄을 이루던 이곳에 언제부터인가 한국 기업들의 광고가 자주 보이니 감개가 무량하다. 타임스 광장 한가운데에는 앞쪽에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아버지라는 조지 코엔의 동상이 있고 뒤쪽에는 1차 세계대전 시 서부전선에서 부상병을 돌봤다는 더피 신부님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타임스 광장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34번가에 메이시스 백화점이 보인다. 면적이 7만 평이고 그 절반인 소매품 매장이라는 뉴욕 메이시스 지점은 과히 세계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몇 년 전 방문했을 때 보았던 100년도 더듬직한 나무로 만든 에스컬레이터가 인상적이었는데 지금도 있나 궁금하다. 저녁에는 세계 최대 오페라 무대 중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를 찾아 모차르트의 마적, 즉 마술피리를 감상하였다. 토요일 밤에 약 3,800여 좌석이 매진되는 것을 보면 뉴욕을 음악의 호가의 도시라 불러도 무방하리라 생각했다. 일요일 느지막히 일어나 오랜 숙원이었던 센트럴파크 조깅을 위해 호텔을 나섰다. 저번 뉴욕 방문 시 센트럴파크 조깅을 마친 후에서야 파크 안에는 커다란 저수지가 있고 그 주변을 조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언젠가 다시 오게 되면 조깅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한 바가 있어서다. 이 저수지는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인 제클린 오나시스의 저수지라 명명되었다는데 센트럴파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오늘은 또 다른 숙원인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항상 뉴욕에 올 때마다 차일피일 미워했는데 오늘은 날씨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쾌청하다. 멀리서 페리를 타고 보거나 비행기에서 보거나 했기 때문에 계속 다음 기회로 미루곤 했던 곳이다. 맨하탄 남쪽 끝에 있는 배터리 공원에서 탑승권을 구입하고 선착장을 떠나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으로 향한다. 오른쪽에는 유럽에서 이민 오는 이민자들의 입국 심사를 했던 앨리스 섬이 보인다. 일단 먼저 리버티 섬을 보고 오는 길에 앨리스 섬을 볼 수 있다고 안내 방송이 나온다. 물론 리버티 섬만 보고 돌아와도 된다고 한다.
리버티섬 선착장에 도착하니 승객들이 우르르 떼를 지어내리는데 바다 건너 맨하탄이 시야에 들어온다. 각국어로 녹음된 이어폰을 받아들고 섬 주위를 둘러보는데 멀리서 보던 것과는 느낌이 달랐다. 마침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서였을까? 아니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장엄한 자태에 눌려서였을까? 아무튼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버티섬 선착장에서 앨리스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려 앨리스 섬으로 향한다. 앨리스 섬에 도착하니 과거 유럽 이민자들이 입국 심사를 받던 모습을 전시해놓은 박물관이 있었다. 과거에도 미국 이민이 까다로웠던 것 같다. 갈 길이 바빠 서둘러 섬을 빠져나와 월스트리트로 향했다.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과 거대 금융사, 투자은행 등이 밀집되어 있는 미국 금융시장의 중심이자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이다. 옛날 화란인들의 아메리카 원주민과 영국군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무로 벽을 쌓았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 월스트리트라 한다. 월스트리트는 그 명성과 어마어마한 자금의 흐름이 일어나는 곳이곤 자그마하다. 뉴욕 증권거래소 옆에는 워싱턴 대통령의 집무실이었던 자리에 세관 건물로 쓰기 위해 세워진 페더럴 홀이 있고 그 앞에는 대통령 선서를 하는 워싱턴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발길을 돌려 북쪽으로 향하니 멀지 않은 곳에 9.11 기념관이 있다. 이 자리는 원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서 있던 곳으로 9.11 테러 당시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기념관을 만든 곳이다. 현재는 당시에 희생된 많은 군인들을 추념하는 장소가 되어 있다. 구조물 주위를 마치 눈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폭포의 벽으로 만들고 그 주위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북아메리카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큰 폭포로 기록된 쌍둥이 폭포는 그 크기가 각각 1에이커나 된다고 한다. 기념관 옆을 지나 동남쪽에는 당시 목숨을 바쳐 희생자들의 구호활동에 헌신한 소방관들을 기념하는 벽화가 있다. 자신들의 안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명구조에 나서다 희생된 소방관들을 살아남은 자들이 기리는 모습이 인상 깊다. 그들의 희생을 값지게 만드는 것은 산자들의 몫이며 의무라 생각하니 목이 메인다. 뉴욕 관광의 마지막 날, 늦지막히 일어나 간단히 요기를 마친 후 UN 빌딩을 찾아 나섰다. 매번 뉴욕을 방문할 때마다 우선순위에 밀려 관광 후보지 명단에만 머물러 있던 터였다. 어림잡아 보니 타임스 광장에 있는 호텔에서 그랜드 센트럴역을 거쳐 UN 빌딩을 보고 와서 체크아웃을 하면 되겠다는 계산이 나온다. UN은 현재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해 있고 한국전쟁 당시 우방국의 참전으로 대한민국을 구해낸 국제기구임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많이 퇴색되고 그 존재는 미약하며 그들의 희생은 잊혀져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낀다. 미래에는 전인류에게 불행한 전쟁과 분쟁에 대처하기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뉴욕은 여러 번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너무 많다. 매번 버킷리스트가 생겨나서 줄어들지가 않는다. 다음 방문을 위해 버킷리스트를 다시 갱신해야지 하고 다짐하면서 이번 여행 일정을 마쳤다.